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오늘까지 전반부 진행을 맡게 된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CPI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일제히 지수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주가 상승 랠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리비안이 9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멈추고 이제는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테슬라도 소폭 올랐고 나머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밀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제 일단 반도체주가 강했었고 2차전지가 특히나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갔는데요. 오늘 또 에코프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증시에서 2차전지가 빠진 건 어떻게 해석이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개별 수급 이슈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지수 상황 체크해보시죠. 자,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전약 후강의 패턴을 동일하게 그려갔습니다. 특히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폭을 쭉 끌어올리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0.55% 반등 시도했고요. 다우 지수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 가까운 플러스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0.93%의 상승권, 그리고 이 중간에 상승률을 나타낸 S&P 500 지수는 0.67%의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9시 30분에 공개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가 3%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만 나와준다면 7월 한 번 인상하고 9월에는 금리 더 안 올리고 동결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이 이유로 시장이 올랐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예측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세부 내용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컨센서스입니다. S&P 500 지수가 CPI 3% 정도만 나와주면 소폭의 반등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확률이 이게 가장 높습니다. 45%의 확률로 JP모건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 가능성 높은 25%는 앞에 2자를 보는 더 물가가 잘 잡힐 것이라는 관측 2.8에서 2.9%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러면 1.5% 이상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연준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고민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3자 그 위로 크게 좀 뛰면 지수가 급락할 거라고 봤는데요. 3.3에서 3.6%는 1%대 하락, 그리고 3.7% 이상 나오면 사실상 쇼크죠. 지수는 2% 이상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물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이 원하는 것, 2%대 중반, 그리고 2%대 앞에 더 위치하는 그 수준일 텐데 2.7% 미만으로만 내려가면 지수는 3%까지 뛸 수 있다고 보고요. 7월에도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JP모건에서는 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면서 아 그래 이 컨센서스대로만 나와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의 흐름 보시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인수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주가 10%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당국인 영국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주가 플러스권 나타냈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 테마주의 급등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간밤 미증시 에서도 원전 테마주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들 수 있습니다. 티커명이 대놓고 SMR이죠. 이 종목이 5% 급등을 했는데요. 이슈라고 하면 비상장 기업의 우회상장 준비 가능성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클로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사인데 이 회사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울트먼이 투자를 한 회사로 알려지면서 그렇습니다. 에스펙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다른 상장 주식들이 상승세를 시연하는 모습 특징적이었고요. 제네럴 일렉트릭도 0.6% 상승,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상승폭이 별로 크지 않아 보이겠지만 장중에 꽉 찬 양봉을 그려갔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 31% 올랐죠. 전기 발전 사업 특화 대기업입니다. 이런 나스닥 지수 성장주 대비했을 때 미국에서 경기 민감 섹터 이를테면 간밤 보인 금융, 에너지,
기계 건설, 인프라 이런 쪽이 강할 때는 우리 시장도 미국 인프라 쪽 수출 데이터가 잡히는 쪽에 주가 반응이 좋은데요. 잠시 후에 관련 기업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지수 재조정 이슈로 인해서 어제,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물들 살 좀 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시가총액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급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비중 가중치를 좀 조절하는 겁니다.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싱 발표일이 14일인데요. 4.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의 합이 48% 이상이 되면 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줄이자 하는 그 사례가 2011년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지수에 있는 100개 기업이죠. 그 중에서 기업으로 따지면 6개, 주식으로 하면 구글 A, C 주식이니까 7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비중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질 거라고 시장은 좀 예측을 하면서 전거래일에 이들 종목 위주로 이제 급락세가 나왔던 건데요.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이 애플입니다. 그냥 단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조금 더 큰데 왜 이렇게 돼 있는가 하면 2011년에 애플이 독보적으로 주가 이 시가총액이 많다 보니까 이때 한 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긴 한데 비중 거의 이제 비슷한 규모로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구글과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까지 이번에 규모 줄어들 것이라는 대상입니다. 후보군인데 주가의 영향력이 과거에 어땠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 특별 리밸런싱 사례인데 당시 애플 주식 변화가 굉장히 컸죠. 비중을 8.16%포인트나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비중을 좀 늘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많이 늘렸었죠. 그런데 물론 당일의 주가 반응은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애플 한 1%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당시에 3% 가까이 당일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1개월 조금 더 시계열을 늘려서 보면 큰 영향은 없었다는 부분이 포착이 됩니다. 애플은 거의 이제 동일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그 이후의 주가는 빠지는 모습. 이때 가중치가 늘어난 이유가 시가총액이 코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기 때문인데 이익 전망치가 그때는 좋지 않았거든요. 결국 시장은 단순 단기 수급 이슈로 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익 전망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 급락을 딛고 대부분의 종목이 호흡을 고르는 정도 보합권 수준까지 맞춰지는 모습이 간밤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력기기 송배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공급망 재편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레포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 연관해서 우리나라 볼만한 종목들은 또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잠사에서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마 투자 뉴스를 보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부터 캐터필러가 깜짝 실적을 내면서 건설기계 쪽 인프라 시작됐구나 예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 2월 정도 되면서 국내 송배전 관련 인프라주들의 그 실적 데이터가 좋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미국의 변압기 PPI 공급자 물가지수마저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 최고가 수준이 계속 매달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명분은 굉장히 뚜렷하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중국 셧다운이 되니 모든 전 세계의 공장이 마비되는 사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을 다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그 시대적인 요구에 시장은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인도나 멕시코 등의 대체 국가에 주목하는 현상, 공장들이 다른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미국은 리쇼어링 우리나라로 들여와 하면서 공장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그러면서 낮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이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추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수출 확대 부분입니다. 지난 라인이 미국 쪽으로 자동차 쪽인데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비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쪽의 자동차 회사들의 비중이 요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전력 설비 부품 수출액도 굉장히 크게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이 반도체 셀 쪽인데 뭐 태양광 모듈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래 연한 부분이 바로 한국산 고전압 전선 쪽, 전력 기기 쪽인데 여기가 더 훨씬 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관해서 볼 만한 기업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브리핑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변압기가 미국에서는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을까? 미국은 지금 특히 뭐 전력은 안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뀌었을까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신재생, 풍력, 태양광, 패러다임 전환과 노후 전력망 교체 사이클 그 주기에 맞닿아 있고 전기차도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인프라 보반도 이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배전 변압기의 70%는 설치 수명 초과했는데 배전 변압기의 경우 수명이 평균 25분 년 그리고 대형 변압기는 40년입니다. 그 기간 사이클이 이번에 맞닿아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기기와 그 전선 변압기 이쪽이 없이는 사실상 이 윗단의 그 설비의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사실 그 전에 10년 전부터 미국은 임금도 비싸죠. 환경 규제 때문에 미국 안에 공장을 변압기 공장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기지도 다 해외 로 돌려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10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 감소 사이클로 그렇게 수출 데이터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산 반덤핑 관세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출 자리를 멕시코가 대체했기 때문인데 현재는 FTA로 무관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2022년 회복 후에 올해 매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변압기의 수출 데이터이고요. 사이클 주기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관련된 브리핑을 말씀드린 게 거의 이제 10개월째인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까? 과거 사이클을 좀 참고해 보실까요? SK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사이클 주기는 3년 이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발주부터 납품 생산 기간이 1년이 걸리고 여기서부터 수요가 늘어나는 게 포착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는 가장 가까운 게 2004년에서 2008년 5년 사이클이었는데 이 당시에 주요 기업들의 이익률이 2004년 시작 당시에는 5% 미만이었던 게 2008년 되면 4배 이상 폭증하면서 20% 이상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새로운 신재생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까지 맞닿아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원전일 것 같은데 어제 브리핑을 먼저 굉장히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비롯해서 원전에 대한 이슈까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어제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굉장히 흐렸었는데 비가 내려도 우리 시장 증시는 맑은 하루였습니다. 정말 모처럼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를 기록했고 상승하는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죠.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올라가면서 2560선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고요. 국내 증시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94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줬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8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3,200억 원 가량의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이 강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앞서 짚어주셨던 전력기기, 또 원전, 조선, 엔터, 뭐 게임 등등 여러 가지 쪽에서 상승부를 강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전일에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했기 때문에 나란히 2% 이상의 거의 3%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간밤에 반도체주가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이어갈지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본다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방위사업청과 함께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3% 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CS 윈드도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5% 정도 올랐고 엔터주 중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SM 각각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포스코디엑스는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27%가 넘게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업황의 호황 속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 우션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무인화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힘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국내 증시를 좀 한판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확실히 또 2차 전지가 다 같이 잘 가는 하루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생산 쪽에서도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각각 올랐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들 뭐 ESS, 폐배터리, 소재 장비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에코프로그룹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FN 가이드 전망치를 본다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가량, 영업이익은 32%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우선 간밤에는 오프닝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테슬라 제외하고는 일단 좀 쉬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엇갈린 호재와 악재를 두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황제주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황제주다라는 타이틀은 거머쥐었죠. 올해 들어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연초에 10만 원대였던 주가가 뭐 1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이 7월 10일 월요일이었죠. 101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지만 마감까지 시세가 이어지진 않아서 96만 5천 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한 번 더 100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장중에 99만 8천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종가는 그래도 전일보다는 살짝 올렸습니다. 97만 6천 원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현재 26조 원 가까이 됩니다. 6월 초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역시 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약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도 848%나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IRA에 대한 수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를 꾸준히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었죠. 최근 들어서는 물론 외국인들도 여기에 약간의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연간으로 뭐 상반기 중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거의 뭐 2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천억 원, 7천억 원 가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또다시 한번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쇼스키즈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액이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추세를 본다면 알 수 있겠습니다. 약 23배 정도 연초 대비해서 늘어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공매도가 늘어났던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그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증권가에서는 지난 5월 19일 이후로 에코프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리포트를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목표 주가 평균치를 좀 본다면 삼성증권에서 투자 의견 중립으로 40만 원, 하나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면서 45만 원 정도를 제시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일단 오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양 볼 텐데 8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증시에서 리비안이 계속해서 잘 가는 것과 또 괴를 함께하기도 했었는데요. 10만 원에 드디어 돌파를 했죠. 역시나 연중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343%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1월 초에 거의 뭐 2만 원대 정도의 주가를 기록했었는데 이게 4월에는 거의 장중에 9만 원을 한번 돌파하면서 8만 원대
상황에서 잘 가다가 5월 들어서부터 악재도 있었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가운데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최근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어제 장중에 108,800원을 기록하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 기록했고요. 종가도 1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이 에코프로와는 반대로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에 158만 주였었는데 7월 6일 기준으로는 94만 주까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 금양의 주가는 22%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제 주가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물량을 청산하기 위한 물량이 나왔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이외에 양응급제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삼성 SDI에 대한 종목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BMW나 리비안 같은 판매 호조와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탑픽으로 보고 있다는 게 골자였는데요.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모멘텀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고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 내에서도 최선호주로 포스코 퓨처엠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2030년에는 2차전지 소재 매출을 62조 원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 대비해서 50% 정도 높은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면서 오늘 2차전지주에 대한 전략과 함께 탑픽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월요일과 이번 주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달아서 원전이나 재건 관련주들 브리핑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더해졌죠. 폴란드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의 검토 소식까지 나타나면서 원전주가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분출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는 SNW 같은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었는데 어제는 또 한전산업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원전주들은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마다 랠리가 있을 때마다 주도주가 계속해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한지도 궁금하고요. 여기 G2파워가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어제 장중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에 오늘 있을 슈퍼스윙 종목이기도 했는데 이게 목표 주가를 달성했거든요. 오늘 AS 가지면서 원전과 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헤드라인 잘 뽑았네요. 내가 네. 왕이 될 사람인가? 어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예, 정말 앞으로 재건 테마든지 이런 원전 테마든지 지금은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남습니다. 자리 옮겨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앞서서 잘 하지도 못하는 애드립을 이런 개인기가 없는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요? 네. 준비를 안 했는데. 그 맛이죠, 생방송이. 아, 근데 이제 외모 간의 간극이 너무 심해서 제가 아침부터 좀 송구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이제 왕이 될 종목들을 한번 추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평가 듣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그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 미증시보다 우리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미증시가 우리 시장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는 형국입니다. 오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우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그러한 일중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미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조정폭 자체는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금리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때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낸 이머징 쪽의 상대적인 약세, 이 부분이 중국과 우리나라 증시를 먼저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예. 하지만 이제 어제 국내 증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그렇군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 물론 이제 기관 수급도 있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적인 수급 유입이 있었고, 특히 코스피, 코스닥, 현 선물 모두 다 매수가 좀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제 이러한 상승세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야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매번 반복이 됐지만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물가가 헤드라인이 예상치만큼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결국 이제 코어 물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쉬고 이제 11월 달에 나오게 되면 세 번 정도의 물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미국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수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것이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는 물가가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미국의 물가 수준 자체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좋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반등 포인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기간까지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물가 우려 좀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물가라는 것이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코어 물가 자체는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CPI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어제 상승분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군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안 좋아지는 경제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또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 반등이 나올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CPI의 요소 자체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단기적인 변동성의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CPI 발표를 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공을 CPI에 넘기셨습니다. 네. 예, 종목별 대응 전략 하나하나 볼 텐데요. 첫 번째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에코프로 BM 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포문을 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높아져 있는 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지만은 주가가 세게 올라왔던 몇몇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 시점에서 아무래도 종목의 변동성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의 제1수급 블랙홀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일 것 같고요. 양극재주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장비주라든지 아니면은 금양의 주가의 사례에서도 좀 확인을 했듯이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 테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살아있는 대표적인 성장 실적주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정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 전략을 세운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확인 후에 대응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라면은 예상보다 잘 나오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예상보다 얼마나 잘 나와야 될지 이 부분이 이제 첫째 고민스러운 내용이고요. 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2분기 실적의 눈높이를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소보다는 발표 이후에 결국은 시장의 수급 방향성을 보고 예. 대응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살아나고 분위기 그때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사실 뭐 양극재, 장비. 네. 예. 역시 이제 주가의 탄력도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양극재도 다양극재가 아닙니다. 예.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양극재 뭐 그 외의 소재 장비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각 섹터 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스트림이라든지 페베터리라든지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세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 살아있는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했듯이 배터리나 업스트림 쪽은 금양이라는 종목이 지금 수급이 세고 장비 쪽에서는 PNT와 하나기술, 필옵틱스 이런 종목군들이 세게 유입되고 있고요.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LNF, 양극재 좋다고 해서 LNF 들어가면 지금 완전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방향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재, 뭐, 배터리 이런 쪽의 섹터가 아니라 조금 더 수급이 살아있는 쪽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기 투표했을 때 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에 주목을 네. 하자. 종목들 힌트 다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진 스픽. 오늘 제대로 이야기했죠? 네. 민지앤스픽, 예. 우려 요인 해소한 SM 엔터주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사실, 뭐, 하이브나 JYP 엔터 갈 때 SM이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그렇죠. 미리 지분 이슈 때문에 폭발적인 시세가 났다가 이제 쉬어가는 그 구간이기도 했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었고. 네. 그런데, 쉬어가다가 어제 폭발적으로 SM이 그렇죠. 주목을 크게 받는 주가의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시 주인공일까요? 네, 어제 이제 종목을 고르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아무래도 어제 상승폭 자체가 좀 컸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들의 시총이 작은 시총은 아니기 때문에 SM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을 들고 나온 이유는 하이브와 JYP 엔터는 첫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S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였었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와 하이브의 피인수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좀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좀 조용해지나 했더니 엑소와의 또 계약 관계 이슈, 세 명의 또 약간의 불만 사항 토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네. 지금 SM 같은 경우는요. 이 엑소라는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하이브나 JYP 엔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014년, 15년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굉장히 중요한 그룹들을 하나씩 출시를 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네. 나왔는데요. SM 같은 경우는 2016, 16년도 이후에는 유명한 아티스트가 사실 최근에 이제 인기를 얻은 에스파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소가 그만큼 중요했었는데 걱정거리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엑소의 신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이 잘 진행이 됐다. 이러한 어제 NH증권의 리포트와 함께 그 갈등이 봉합됐다라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실적인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파 신보만 20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YOY 실적 데이터로 상당히 성장한 실적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이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인 아티스트들이 중요한 것은 재계약 이전의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수익 배분 쪽에서 아무래도 엔터사 쪽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하반기에 3개 정도의 아티스트의 데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간 좀 우리가 걱정했었던 뭐 제약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땐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쪽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퇴진과 함께 약간 멀티레이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멀티 음반들을 함께 제작하는 이러한 부분들로의 방식 변화까지 좀 꾀하고 있기 때문에 SM의 달라진 모습들이
다른 기업들만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조금은 따라갈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력을 어디까지 보세요? 목표 주가 자체는요. 14만 원 선까지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전고까지는 안 보시네요. 전고는 올라가면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예, 손절가는 11만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1차 목표가입니다. SM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관점 아주 강하지 않지만 눈높이 낮춘다면 오케이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4만 원이고요. 원전주 보겠습니다. 가나안가나 어제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이제 우진에 대해서 커버리포트가 대신증권인가 처음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목표가 제시한 것까지 찍더라고요. 원전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어제 우진 주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한전 기술 목표가 상향이 좀 나왔어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국내 어제 주가의 상승 촉발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관련된 언급이 좀 나오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폴란드 순방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 쪽에서의 폴란드의 수주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발전소 지을게요 한다라고 해서 바로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력 기본 계획, 에너지 수급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상황 속에서 발주처를 찾고 공장을 짓고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내 쪽의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쪽에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 모멘텀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2기에서 4기 정도의 수주를 발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체코 같은 경우도 지금 1기 정도의 원전 발주를 팀 코리아가 이제 따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일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수원에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 진행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과거와 같이 좀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가져가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전주들 같은 경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해외 쪽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역시 실망 매물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탑픽은요, 종목군들 좀 고민스러운데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은 한전산업을 보시면서 실적 안정성, 회복력은 한전기술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전산업이 무너지면 우선 원전 관련주들은 조금 제한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하지만은 중기적인 투자 의견으로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보시네요. 그렇죠. 수주를 따낼 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추려주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두 종목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와야 한다는 전제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